들어가 보인자 보이죠. 네. 아, 제가 세차하다가 잘못한 거네요. 텐트를 맡겼는데 페인트가 터졌다 하시는 분들 텐트 기술자도 욕하지 마십시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 터지면 텐트 견적에서 어차피 요거 견적 받잖아요. 네네. 그 견적 받고 나머지는 제가 사비 보태가지고 그냥 도색을 해드려요. 탕 땡기다가 도색이 약한 데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냥 행편으로 터져버려요. 자, 이제 내릴게요. 네. 덴트에 꽂은 이게 망치질을 하거든. 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.
맞았죠? 네, 두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. 마스크도 밝히다. 들어가 보인 자 보이시죠? 네. 이 바닥을 네. 라인도 맞추고 바닥면도 맞추고, 맞추고. 아. 그럼 두 개가 맞으면 어떻게 부분이 100%가 되는 거죠. 망치를 왜 치나요?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들어가면서 튀어나오는 거죠. 아.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을 안 내리면 들어간 부분이 안 나와요. 아. 들어가면서 그 눌리는 힘에 위로 네. 올라오고 올라오고 아. 치솟아 올라온 걸 내려줘야 돼요. 아. 올리기보다 내리기가 더 어려운 거죠. 야, 박수 끼네. 다 됐어요.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거죠 이게? 이게 들어가는 원인이 많아요. 네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네. 100% 네. 본인이 잘못했어요. 아, 제가 세차하다가 네. 잘못한 거네요. 세차 닦으려고 네. 준비하려다가 내 차를 망가뜨리는 게 문제겠는데 아... 이게 아주 조심해야 돼요. 몸이 지탱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네, 무릎을 밀게 되네요. 네. 네. 그러면은 분명히 들어갑니다. 네. 지금 여기가 살짝 들어갔거든요. 네. 그게 뭔가 하면은 얘를 닦다가 위에서 누르겠죠, 이거를. 네, 멀리 좀 뻗어야 되니까. 네, 손을. 네. 손바닥을 누를 수도 있고,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네, 팔꿈치로. 네, 이렇게 누른 네. 사람도 있어요. 네. 들어갑니다. 아. 아주 약해요. 여기 닦을 땐 이렇게 분명히 했을 건데, 네. 저 안쪽 닦는다고, 그렇죠. 이렇게 누르든지, 아, 손바닥 손을 짚고 네. 하니까, 100% 들어가니까, 네. 차 닦으실 때, 네. 필히 참고를 이거 하고 아. 하셔야 돼요. 조심해야 되는 그럼 팁은 아예 그냥 한 손으로만 닦아야 될까요? 한 손으로 하시든지 네, 여기 가가지고 신발 벗고 왼발로 그럼 네, 차량을 밟고 165거든요 네. 네. 그래서 중간까지 안 갑니다. 아. 저는 어차피 이제 하나 딱 놔야 딱 네. 근데 이게 왜 키가 크신데 올라가서 제가 좀 그 폴리싱하고 패크를 하고 기계로 하는 데다 보니까 그게 조금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엄청 많아요. 신차도 그렇고 이게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많은 조금만 이제 신경을 좀 쓰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어쨌든 오늘 같은 이 이런 오너분이 직접 네. 만드는 차가 네. 제가 만들어서 제가 문제 생기게 했네요. 참 잘하셨는데 네.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. 아. 이런 것까지 이제 쉽게 없이 이제 관리를 하셔야 진짜 잘 들어갑니다. 필러하고 네, 필러하고 루프 그럼 네. 본넷도 그냥 닫았는데 이렇게 걸리가 있잖아요. 네. 다 내려가고 그러면 이걸 눌러가 닫아요. 본넷 네. 가서 그냥 네. 놔버리죠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
Thank you.